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죠. 스스로 종이라 자칭하고 있는 한 사내의 고백이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이 가지는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기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는 이유를 히브리 노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알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설교를 들었는지를 잠시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인간의 역사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6년까지만 한 사람을 노예로, 종으로 삼을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제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이들이 계층과 계급을 뛰어넘어 물질의 유무와 피부색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노예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체제 속에서 노예에 대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였기 때문이죠. 천국의 모형이라 불리우는 교회 공동체였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모델을 차용하고 있었어요. 이 가정의 이미지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엄혹한 노예제의 극단적인 차별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전파되고 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리던 종이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노예제는 원래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제도예요. 죄에서 출발한 제도였어요. 그 근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 하시는 의지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놀라운 의미를 숨겨두시어서 종의 개념을 바꾸시고 노예의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히브리 종의 제도에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도 특별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6년이 지난 뒤에 일평생 종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종으로 살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에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자유인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무슨 값을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저 나갈 뿐이라, 거저 나갈 뿐만 아니라 공수로 보내지 말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물질을 주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의 율법으로 못을 박아서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했던 그러한 일련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애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요, 어떤 종이 주인하고 살다가 6년이 지난 후에 떠나려고 생각해 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을 너무나 주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런 주인 같으면 내가 평생을 섬기며 살아도 좋을 것이다. 바로 종으로 살아도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라고 고백하여서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서약을 한 뒤에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누구의 종인데 그 사람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계속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 증거가 바로 뚫린 귀였다고요. 그 뚫린 귀를 보이며 나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주인에게 소속됨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아는 사람이죠.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죠. 바로 자원하는 종임을 그 뚫린 귀를 세상에 보이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하며 종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삶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비록 자신의 신분은 자유인이었으며 로마의 엘리트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지녔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자신의 고백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한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또한 당시 힐레라파의 거두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을 공부한 석학이었어요. 또한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가장 비천한 자리, 고난의 자리를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으로 여겨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갖 고문과 곤란과 고생을 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인이 되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종이라는 고백에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러한 자발적인 노예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두 팔과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요. 옆구리가 찔렸잖아요. 뚫려 있었어요.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들을 못 박으시는 십자가의 말로 다른 곳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상징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무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 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라고 그렇게 해방하였으나 우리는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히브리 노예처럼 뚫린 기, 아니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설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자유하고 그리스도께는 매인 행복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종이 됨으로써 비로소 자유케 된다라는 역설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역시 귀를 뚫어 종임을 자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 아래서 우리는 또 다른 신자의 정체성을 보게 된, 그래서 이번 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선언하는 이들에게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가 주님께 먼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무엇이라고 고백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들이 만약 뚫린 길을 보이며 여러분들이 심장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이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종이 성도의 입장에서 고백이었다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다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사야는 네우 외환이라는 진퇴양단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밖으로는 거대 제국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안으로는 위정자들의 부패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가뭄과 재앙이 잇따랐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거의 흡사한 시대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고통스러운 시기였죠. 그런데 고난 그 자체보다 그들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라는 고립감이 그들을 더욱더 절망하게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도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산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를 만나서, 가뭄의 때를 만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기간이 오래 되게 되었을 때 혹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백을 하셔요. 아니야,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이 놀라운 선언은 종이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놀라운 통찰이었어. 이 짧은 고백,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이기도 하셨죠. 사도 바울의 행복의 비밀에는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종이라 자처하는 세상의 이치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혹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부 헌신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명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권한 이양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왔다고요. 뚫린 길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뭐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요. 답을 말해버렸네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항복선언서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라는 거 이미 이것은 뭐 거대한 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 멀리 타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불렀듯이 우리의 뒤뚫린 귀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항복선언은 결코 우울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안전한 곳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시편 다윗 왕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면서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 예수님을 주인이라 모시면서 그렇게 경험했던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점점 그의 입속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많아지기 시작했더란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된 것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쉬지 않고 고백하지요. 라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랩을, 힙합을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요, 요, 요. 아마도 최초의 랩이 아닐까, 래퍼가 아닐까,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란 것을 늘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살아왔다고요. 이 주님이란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세주라는 의미.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오늘 짐작하고 있는 대로의 주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종으로 자처하고 귀를 뚫어 종으로 일평생 행복한 종의 일생을 보내었던, 뚫린 길을 가졌던 히브리 종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었다라고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로드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로드십.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행복한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드디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며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백해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이 행복한 통제를 혐오하고 스스로 주인임을 자처하며 살아가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죠.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오늘 우리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점점 더 주님께 매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고 항복 이양서를 작성하여 주님께 드린다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평안을 얻게 하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사라집니까? 왜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고난 이양서를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로드십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신자는 지극한 행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 이양을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왜요? 그때에 비로소 평안, 샬롬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인가요? 젊은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서 18살 이제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설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스스로가 살아가야 돼. 감당이 안 돼. 왜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그게 고아의 어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가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며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쉽게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불러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훈련은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커다란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종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의미가 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것이 됨을 자처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의 고백에는 종이 가지고 있는 우울함과 고달픔이 없어요. 오히려 활기와 행복, 즐거움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있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있어요. 한때 이 땅에 헨리 나우엔의 그 영성이 아주 그냥 이 폭풍우처럼 휩쓸러 간 적이 있어요. 수십 권의 책을 내면서 위대한 영성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죠. 이 헨리 나우엔은 원래 예일대와 하버드대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그는 책과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기에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던 차에 지적장애인이 모여 있었던 라르시 공동체에 그가 강사로 가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처음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헨리 나우엔은 충격에 빠지고 말아요. 지금까지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들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 이들은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라르시에서 하버드대 교수가 아닌 헨리 나우엔으로 살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진정한 영성가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명함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 존재. 그리고 그 명함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니, 그 명함 자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십자가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명함으로 가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니까 줄여야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주님, 주님. 오늘 살 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마음속에 주님,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쁨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행복의 근원에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소유격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였기. 내 심장에서 흐르고 있는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비교당하며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지 않았어.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했고 그것에서 떨어지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화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전날에 주님께서 한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형편을 대변하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죠. 누가복음 9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떠나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지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단의 것이었을 때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알지 못하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칭하며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좌절을 경험했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남의 이목에 나 자신을 걸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 자신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시각 대신 세상의 이목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것이 된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피의 값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이시기에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애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중보기도 팀을 제가 이끌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교구에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군대 안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모든 중보 기도원들이 같이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중보 기도 자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의 문제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게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왜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좌우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또한 흉년의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의 나의 가치가 훼손된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땅에서 신자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고난과 좌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자도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비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좌절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절망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땅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적어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사람, 고난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게으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실패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마땅히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특별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애통해하고 있는 친구에게 사정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백하십시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그 시간을 헌신의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힘써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열심으로 그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비록 세상에서 바보라 불리우더라도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때로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고백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고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귀를 뚫어서 행복한 노임을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힘들다면 이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의 회복이에요. 주님,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